자, 드래곤볼 제너버스 2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아, 벌써 66이야? 아, 거의 이제 전틸토를 따로 잡았네. 이렇게 많이 했어? 많이 하긴 했다.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많이 하긴 했다. 빨리 가자. 무면허 타임머신 운전자 크로노, 드래곤볼 세계에 발을 들이대고 마는데. 자, 빨리 가죠. 아, 오늘 엔딩 보고 좀 미뤄야겠어요. 새로 할 게임 많아서. 당장 많이 시작한 게임도 있고. 오늘부터 일단 엔딩을 일단 보고 DLC랑 사성 고획득, DLC랑 뭐였지? 서브 퀘스트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서브 좀 하다가 남은 거는 한번 끊어야겠어. 새로운 선물 뭐야? 역시 나 안 나오죠 음성. 응. 나는 왜 게이트 오면은 옆에서 누가 알짱거리냐 당황스럽게. 이라시아 인마세. 뭐 없냐 배울 거? 여의봉은 뭐야? 내가 드래곤볼 몇 개나 했지? 소원 한 번만 더 잃어보고 싶은데. 아, 두 개 부족하다. 1이랑 6. 아, 됐어 그럼. 가자. 소원으로 캐릭터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메인 이제 내 생각엔 최종 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퀘스트가 되겠지요. 극한까지 달려라. 모든 적을 격파하라. 야, 쿠우라가 적이야? 여기 살짝 위험한데? 메인에서 가장 강했던 적은 역시 쿠우란 것 같아. 야, 블루도 있네? 레지스터 블루도 있네? 그리고 찌꺼기 둘도 있네요? 골드도 있다. 야,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블루 한번 해봐야지. 블루가 종류가 몇 개야? 거북선류도 있어. 일단 이걸 블루로 할래. 다음 블루지터, 다음 골드프리저 이런 순으로 다 써보고 그 다음에 크로노 엔딩 보죠. 말고는 딱 쓸 거 없겠죠? 어쭈? 체력은 갓보다 낫다? 야, 오랜만에 해도 역시 50은 50이야. 어디서 후공을 노려? 야, 잠깐만. 개 같은 거. 버스트 에너지파, 초신성격? 초에너지파? 순간이동 에너지파, 에너지파네. 좋아, 나 에너지파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직선이었나봐. 이리와. 딱 써. 둘 다 한 칸짜리 기술이네. 한번 써보자. 뭐가 버스트야, 노지파야. 여기 뭐가 버스트인데? 어느 부분에서 버스트야? 그런 거 안 맞지. 이거 쿠우라야. 야, 근데 AI 그거다. 되게 높게 설정해놨다. 야, 저걸 뒤로 돌아가서 데스빔이라고? 좋아. 야, 근데 오랜만에 켰더니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순간이동도 써보고 싶은데 일단 초신검권으로 콤보를 한번 넣어보자. 아, 그건 아니죠. 딱 써. 카운터 기술이야? 괜찮네. 아, 이거 차지가 안 된다. 차지가 안 된다, 버스터는.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차지가 안 된 대신 차지 된 거, 차지 안 한 그냥 에너지파 쏜 것보다 조금 더 센가 보다. 아, 그런 거겠죠? 네, 밸런스가 맞겠지. 순간이동은 2칸이 많이 먹네? 4칸? 4칸 먹는구나. 솔직히 캐릭터가 약간 매갈이가 없는데? 야, 약간 그
트레이닝 아니야, 재능이야. 조법이라서 모르는구만. 하급 전사라서. 제대로 해서 다 죽여야겠다. 합초 맞아서. 초에너지파 콤보가 제일 낫겠는데. 근데 이게 조금 직선이라서 맞추기 어렵네. 덤벼. 일단 템빨 한번 세워주고요. 벌써. 아 너 왜 뒤를 때리니? 이해가 안 되네. 야 그만. 그렇지. 그렇지. 시구력 깨기. 그렇지. 오, 야 페이크 쓰네? 나도야. 그렇지. 안 되지. 안 돼. 아, 야 페이크 진짜 개오바죠. 이미 썼어, 다 썼어 이제. 이제 없어. 이제 맞을 시간이야. 신나게 맞는 부분이야. 아, 어디 내려. 벌써 쳤다고? 카운터! 야 이거 되게 좋다. 저게 맞는다고? 그리고 체력이 뭔가. 아, 체력은 원래 많았지? 죽여! 죽을 시간이야. 야 뭔가 되게 세다. 평타도 세고 마음에 드는데. 아 근데 이거 내려 찍는 건 조금 애매하네. 템포가 조금 다르네. 잡았고. 50은 그냥 기본이 세. 너무 강해 얘는. 아무리 50이어도 그렇지. 베지터는 조금 약한 것 같던데. 50은 너무 강해. 아 뭐야. 아씨 장난질 한다 또. 아 이거 안 죽을 정도야? 네 칸짜리 기술 맞고? 아 뭐 순간이동 해서 때리는 거니까 그만큼 약간 있겠지만. 야 이거 회피기도 저거네.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AI도 좀 높다. 아닌가 지구력 안 쓰는 거 보니. 아 쓰네. 야 이렇게 해서 무한전투라고? 뒤공도 후공도 있고. 야 이거 세게 잡았는데 체력도 높고. 아 잠깐만. 야 이거 기술 깨는 것도 있고. 야 이거 단체전인데 이 정도 AI 잡아놨다고? 지금까지 중에 제일 센데 그러면? 그래 원래 이게 쿨하지. 수도 많으면서 강한. 안녕하세요. 그렇지. 아 데스빔이라뇨. 아 데스빔이라뇨. 나도 있어. 다음 바로 때리는 거 봐. 역시 야 잘 잡았어. 체력도 세 줄 정도네. 개세네. 버스트 트레너지파. 야 이거 좋은데. 이게 연계가 된다고? 그럼 막아야 되나? 막아지나 저게? 냥냥냥 강약 강강강 기타니요? 야 그거 굳이 안 해도 될걸요? 지구력 빼는 게 더 중요하지. 아 데스빔 좀 그만 쓰세요. 아우씨. 지구력 때문에 콤보 넣기 어려운 거지. 지구력만 빼면은 거의 무한대로 때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강타 내린 다음에 공 쓰면 되니까 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물속에 가둬놓고 때리는 것 봐라. 지구력도 풀이라서. 어디서. 그렇지. 아 저건 또 안 쳐지냐? 아 그래? 초신격권 근접만 한정이야? 아 지구를 깨자. 지구를 깨고. 아 지구력 때문에 이거
아, 야, 저게. 강약. 강강강 기탄 강강이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아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강. 하나, 둘, 셋. 아이씨. 하나, 둘, 셋. 강, 약, 강, 강, 강. 기탄, 강, 강, 강. 아, 이거 아니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구력 쓰잖아 어차피. 아 어차피 지구력 쓰는데 어차피 지구력 쓸 거면은 날려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잡기도 좋고. 아 이거 이게 몇 마리나 잡아야 되는 거야? 표시가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한대로 잡아야 되는 건가? 아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만 쏴, 이씨. 그렇지. 잠깐만요. 나 좀 써봐야겠어. 뭘로 하더라? 이거였나? 트레이닝? 슈퍼 사이야진 고토 코이타치카라 미세테야루. 약 양양약 강약 강강강 기탄 강강강. 아, 뭐 왜 빠져? 아 저거 하면은 그러면 이제 순간이동이 안 된다는. 아 안 될 리가 없는데 그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슈퍼 사이야진 고토 코이타 치카라 미세테 야루. 고레가 고토? 아니 아 커버야 뭐 다른 콤보 넣어도 커버 되지 않아요? 아 굳이 저걸로 때리는 뭔가 있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기탄. 아 도중에 위로 올라가는데? 하나, 둘, 셋, 강, 약, 강, 강, 강. 아, 잠깐만. 기탄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콤보를 트레이닝 설정 자동 회복. 아 이거 말고 콤보 표시 같은 걸 내가 못 하나? 콤보 확인. 하나, 둘, 아, 하나, 둘, 셋, 강, 하나, 둘, 아, 아니. 잠깐만. 아, 댓글 올리지 좀 마봐요. 안 보이니까. 하나, 둘, 셋, 강, 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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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탄, 아, 야, 기탄 왜. 하나, 둘, 셋, 강, 약, 하나, 둘, 셋. 아니, 기탄 맞으면 그냥 한 발만 맞아도 뒤로 가는데? 아, 야, 기탄이 왜 여러 번 쏴죠? 살짝만 떼야 되는구나. 하나, 둘, 셋, 강, 약, 하나, 둘, 셋, 기탄, 강. 기탄 날리고 시프트 눌러서 강타. 아, 날려버리는 거? 잠깐만, 아, 자, 뭐지? 시프트만 눌러서 강타하면은 때리는 거잖아. 달려가서. 아 이거 날려버리는 걸로? 뭐하러 이렇게 때려요? 아, 데미지 들어가는 걸 보면 알겠구나. 하나 둘 셋 강 약 강 강 강. 아 체력 회복을 빼야 되는 이러면은 트레이닝 설정에서 통상으로 해보자. 약 3번 강 약
잠깐만. 아 헷갈려. 하나 둘 셋 강 약 강 강 강 기탄. 그 정도 난다고? 그냥 때리고 날려버리는 것도 좀 달 것 같은데? 동 회복하고 어 그냥 때리고 날린 다음에 때려도 좀 달지 않아요? 어 그럼 와봐요. 아 자 화장실 좀 갈게요. 아! 저번처럼 3대3? 저번에 3대3 했어요? 아니 저번에 싸운 적 저번에 한 적 있어요? 아 그때 히트! 아 그 사람이구나. 아, 자 그럼 플레이어 배치 언리미티드? 룸 작성하고 되나? 얼리미티드 와요. 아 들어와요 들어와. 언니미 20분이니까 몇 개 더 있을려나 퀘스트가. 아우 빨리 끝내고 엔딩 봐야겠다. 아 그 사람 맞구나. 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 시작. 이번엔 뭐하지? 골든 프리저 있네. 아 이런 거는 뭐 서브에서 보고 크로노니까 크로노를 해야겠지. 경기장이다. 나무맵? 지하호수. 어 지구 있네? 지구 한번 해봐야겠다. 야 지구 같은 거 생기는구나. 지구는 그럼 후반에 비로 잡으면 생기나 보네.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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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뭐야 체력 회복 아니 언리미티드인데 체력 회복이 돼? 야 뭐야 아 뭐야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아 저 상태로 개항권이 돼? 어 그렇구나 신기하다.
야, 지구력이 안 달아. 야, 잠깐 왜 저렇게 체력이 많아? 지구력이 안 다는데? 자. 수고하시고요. 내 그 콤보 좀 아닌 것 같다. 아, 그 콤보 쓰는 것보다 날려버리고 따로 때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게임은 내 생각에 콤보가 필요가 없어요. 아, 지구를 중간에 넣는 것도 그렇고 진입 장벽을 낮춰놨기 때문에 섞어도 소용이 없어. 그냥 날려버리고 가서 때리나 지구력 싸우는 것 같아. 아, 허리야. 님들, 님 솔직히 두 번은 아니잖아. 야, 두 번 연속 뛴 건 아니잖아. 아, 허리야. 좋아. 아, 트랭크스 있네.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아, 그 극장판? 기력 왜 이렇게 많냐 얘? 카운터 버스트는 뭐야? 뭐가 버스트? 뭐 카운터 한 부분이야? 파이널 블로우 맥시멈 샷트. 맥시멈 있네? 그리고 슈퍼 갤릭포 파이널 플래시. 파이널 플래시 있다. 이 블루 얘네들 기술은 딱히 뭐 이게 오리지널 그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신격권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기술 그다 색깔만 씌우는 느낌인데 기력 늘려서? 기력 지금 늘려서? 아 이거구나. 블루는 아 이게 파이널 블루야? 이거는 새 건 거 같다. 쓰기 전 스킬이 문제다? 쓰기 전 스킬? 뺑? 오, 야 이거 멈추면은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날려보내네. 그게 문제네. 트랭크스 잘 싸운다. 여기 트랭크스 은근히 잘 싸. 아, 야, 좀 잡몹이 이걸 깨버려. 카운트 버스트?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쓰면은 공격 당하면 아 기탄 계열 방어 그런 건가? 약간 방어하는 것도 그렇고 느낌이 좀 진한 것 같으니까. 갤릭포. 아 이게 필살기 갤릭포야? 슈퍼 갤릭포가? 나 어... 되게 좀 허접해 보인다. 필살기 계열인 것 치고는 지구력 없다. 반격기? 딱히 뭐 AI 잡을 땐 쓸 일 없겠네. 근데 반격기 은근히 괜찮다. 그 초신격권 그 대전에서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는 크로노 에너지파 조합을 한번 짜봐야겠다. 내 사랑 에너지파로 에너지파만 연사할 수 있는. 아, 이게 더럽게 세, 더럽게 세. 야, 근데 개왕권 그거 안 풀리는 거 개왕권 20배 쓰면 느리게 가잖아요. 거기다 순간 이동해서 안 먹는 거 20배 판정인 것 같은데 블루 되게 좋네 그럼 그래서.
무한인 거 아니야? 아, 베지터건 제베맨이건 다 날려버린 다음 쫓아가 때리면 다 무한 아닙니까? 지구력만 안 쓰면 상대가 다 무한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구력 한 칸일 때 순간이동 기본 반응? 아 그 20배 쓰면은 순간이동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블루가 난 그렇게 블루도 개한걸 쓰는 개치사네 그 블루는 그러면? 변신까지 하고 개한걸까지 쓰는 거야? 야 변신 두 번 하냐? 원래 아 원래 변신 상태니까 그게 아니구나. 개세네 그러면은 블루인 상태가 제일 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개한걸이면 또 배로 세지는 거 아니야? 개사기네. 그러니까 슈퍼사이어인은 아 그것도 또 개왕컵이 있어요? 야 지구력 막 지구력도 막 괜찮네 그 캐릭터. 플레이어 개왕컵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좋은 것 같다. 아 근데 이거 언제까지 잡아야 돼? 잡목을 이렇게 많이 내놨어. 뭐야 아, 아니 이 개. 야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뭔 기술이야? 그냥 안 날라가네? 폭발파야? 폭발파가 이렇게 좋아? 아, 딜레이가 짧나? 상대가? 경직이? 야 근데 체넥스 얘네한테 이렇게 뒤지게 맞으면 좋다. 그렇지 깔끔하고 좋다. 어허, 모션도 너무 화려하지 않고 데미지는 세네. 근데 이거 베니싱 무브 쓸 줄 알아도 대전에서 딱히 뭐 그런 거 없네. 보니까 베니싱 무브 그냥 몰라도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였나? 괜찮아 보인다. 아 슈퍼 갤릭포 짜지 된다고요?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잡고 프리더 복수를 하겠다고? 죽기 전에 배신한다고 그랬던 녀석이 복수야. 야 근데 신기한 게 야 드래곤볼 볼 때는 나도 학생 때였는데 지금 초등학생도 드래곤볼 볼 정도란 말이야? 드래곤볼이 워낙 이제 옛날 만화다 보니까 차지 낸다! 오! 계속해! 안 맞지? 요즘 애들이 안 볼 것 같은데 의외네. 트랙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이씨 잘 도망다녀. 한 번 더 차지하자. 아 저거 참 뭐 잠깐 어우 야 아직 보이질 않아 이씨 어디야 애플이야? 들어와 겸. 야 이거 안 맞네? 기술이 커서 말줄 알았는데? 깨기 어려우면 AI 끼고 가면 깨지더라고요. AI 좋더라고요. 아 날리고 쓰기에는 약간 데미지가 낮아서 그거 쓸 거엔 그냥 다른 거 쓸까 해서 이거는 약간 이제 기탄이 모이면서까지 딜이 들어가니까 콤보에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날리고 파이널 블로우? 이리와! 아이 보이질 않아 이씨! 아
아직 날려주자. 아 이제 라이널 날리고 파이널 블로. 대전 재밌다. 나 이거 서브는 사실 오늘 다 깰 생각 없고 오늘 엔딩 볼 거기 때문에 대전 좀 하죠. 대전이 재밌다. AA 너무 세. 대전이 적당해. 약간 딱 그게 있다. 예. AI는 너무 세고 막 저스트 가드 쓰고 대전은 약간 이제 중간. AI 약한 것보다 세고 어려운 것보다 약한. 대전이 좀 적당하다. 검색. 검색. AI가 더 세네 유저보다. 뭐 검색인데 무슨 야 뭐야 검색인데 왜 내가 만들어져? 킹매치 없어? 만들죠 뭐. 계속해서 대전합니다. 아 이런 것도 돼? 아 아이템 사용 없음. 아이템 하면 너무 길어. 레벨 설정 전부. 배틀 시간. 배틀 시간 무한대로 하죠. 아 무한대로 하면 너무 그지같이 될라나? 아 대전한다. 프라이빗 슬롯이 뭐지? 아 저런 거구나. 아 손 다 묻었네. 자 손 좀 닦을게요. 아, 언리미티드예요. 언리미티드가 아니라 그 세 번째 방이요. 무한 전투. 세 번째. 처음 선택하면 세 번째. 야, 근데 블루계한 거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재밌겠는데 저건? 저거 말고 뭐 또 재밌는 거 없나? 바타? 바터? 아자. 다음은 바다로 간다. 레디가 왜 안 돼? 레디 왜 안 돼? 아, 레디 됐구나. 엑슬러 스킬 확인데요? 아, 그런 기능도 있었어요? 아, 그렇네. 개쩌네. 블루 개항거리 두 번째 거 있네. 아, 네 번째 거랑 초 에너지파. 맥시멈 차지가 있구나. 야, 이거 개좋다. 갓은 그럼? 갓은 하나밖에 없네. 오바니는? 고바니. 야 고바니 학생 모드도 있어? 학생 모드가 아니라 백수는 아닌 것 같고 고바니 열공하는 모드 있네. 야 저런 것도 있네? 플레이어 캐릭터 같아. 아 근데 스킬을 못 봤다. 야 존재감이 너무 셌어. 이소룡 아니 이소룡. 잠깐만요. 에너리키퍼 기어포 슈퍼가드 풀파워 에너지파. 아 저렇게 있구나. 기어 폭발. 그리고 어우야 야 뭐야 뭐 이래. 기어 폭발 에너지파 슈퍼가드. 슈퍼가드는 뭐지? 슈퍼가드? 슈퍼가드. 아 이런거야?
별로 안 좋네. 뭐야? 아니 그니까 필살기는 하긴 필살기 못 막는 게 정상이겠지. 왜 못 일어나냐? 아 저거 그만하고 나도 좀 해야겠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 보여. 아 저거 절에서 쓰는 거구나. 아 이렇게 이래서 아 이래서 쓰는 거구나. 오케이. 무한방이기 때문에 바로 다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엔딩 보고 놓아주는구나 이 게임. 아 이거 지면은 방장 아닌데 호스트 안 바뀌네. 이긴 사람 위로 가는구나. 블루 계양권? 기력으로 쓰는 거였나? 슬래지에 뭐 맥시멈 탈 때 맥시멈 있네. 어 깜짝이야. 앞으로 순간이동 하는 건 뭐지? 어우 야 무시무시하구만. 예이 오케이 좋구만 초신격권. 아 이거 이런 아 이거 카운터가 아니었어? 나만 채우겠어. 블루 기왕권 있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배율 같은 건 안 나오네. 그렇지. 아 근데 너무 빈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 이거 풀려도 안 떨어진다 기력. 야 개좋다 이거. 잘 가시고요. 야 이거 되게 좋은데 블루? 그냥 개왕권이 좋은데? 딴 걸 떠나서? 야 저거 순간이동도 좋지 속도도 약간 빠르지 지구력도 안 달지 괜찮다. 리디 이걸로 프리저 봐야겠다. 아 베지터 봤으니까 이걸로 프리저 보고 엔딩 보죠. 43분이네 적당하다. 설마 1시간 20분이나 걸리겠어 엔딩까지. 오늘은 그 쭈꾸루 게임하고 루이나 패도 블랙가드 하고 오늘 드래곤볼 제노버스 놓아주면 드래곤볼 RPG 1분판 해야겠다. 아 스킬 보고 할걸. 나메크성 역시 프리전 나메크성이지.
아 드래곤볼 RPG 이거 아예 다음 버전 있으면 좋을 텐데. 뭐 0.6에서 0.8인데 많이 다르겠지. 6에서 8인데.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못 본 그 치치랑 무천도사 멀티합니다. 그것도 보고. 짝퉁 무공기야 뭐야? 프리저 기술은 크레이지 핑거숏 엠퍼러 블래스트 엠퍼러 엣지 엠퍼러 데스빈 라스트 엠퍼러 다 엠퍼러 엣지. 그렇지 황제 사장님. 그러면은 사이킹 무브야 해피기는 불태지네. 라스트 엠퍼러는 뒤에서 쏘는 건가? 라스트 엠퍼러 표시가 안 뜬다. 왜 안 덤비죠? 어우 야 볼까? 오 야 이런 거야? 근데 왜 어디다가 쏘는 거냐 이거 갑자기? 지구력 없어! 기력 없어! 지구력 깨주고요. 어우 야 입에서 빔 나와. 뭘 써야 되지? 엠퍼러 블래스트, 엠퍼러 엣지. 아, 엠퍼러라고만 써놓으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 이게 데스빔이야? 아, 저게 데스빔이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내가 구분이 안 가니까 이거. 어, 이렇게 쏘는구나. 야, 지겠다, 지겠어. 저 옆으로 순간 옆으로 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졌는데? 도망! 도망! 아! 엠퍼러든 다음 생에 보는 걸로. 지금 있는 캐릭터 중에서는 갓 쿨 한번 해볼까? 쿨아 느님 한번? 아 이거 스피커 끌 수도 있구나. 야 신기하네. 게이머 카드. 쿠라를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와 서브를 전부 끝내고 이제 엔딩 보고 끝나면 되겠다. 역시 마지막은 쿠라님이지. 아 허리야. 좋아. 뭐야? 어, 버덕도 슈퍼 사이어인 3가 있어? 와. 풀파워 대쉬 섀도우 크래셔.
기에테 나그라네 잘가시고요. 뭐야 어야 뭐야 지구력 어디감. 야 무시무시하구만. 어야 무시무시하구만. 야 지구력 너무 늦게 차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맞아야지 빨리 차는구나. 야 데미 됐다 쓰다. 쿠란님 마지막에 역시 쿠란님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엔딩 보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갑시다. 야 기억하기로 제노브스 2는 프리저 편 골드까지만 하고 별 다섯 개가 엔딩이라고 생각하시. 별 다섯 개는 뭐죠? 엔딩이 뭐 그냥 엔딩이지 뭐 별 다섯 개입니까? 아 맞다 얘네 싸워야 되지. 아 극혐이네. 씨 오야. 아 가자. 아 이거 한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우이스 격파. 우이스는 뭐 비도수가 잡지 않을까? 38,000이야? 쟤 17,000으로 하향 먹었네. 야 하향 먹어도 그래도 쿠라보단 세다. 어독 슈퍼사이언 3는 신기하네. 언제 변신했대 저런 것까지. 블루도 변신할 수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세냐? 아 비로소 혼자 맞겠다는 거지. 아, 잠깐만 비로소 제발. 그렇지 열심히 해 비로소. 체력 왜 저렇게 많냐 쟤. 네 줄이야? 아 그래요? 파이터즈에서 된다고요? 어 잡을 수 있냐 비로소? 어 약간 한타까지 하는 것 같다. 20개 쓰고 도와줘야겠지만. 야 이게 안 닿냐? 야 빨리 어우 야 우이스 더럽게 세네. 이거 다음이 마지막이겠죠 뭐. 얘가 마지막인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 우이스가 흥망인 건 아닌 것 같고. 야 근데 이거 옆으로 숨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옆으로 그 뛰는 거 어떻게 해? 뛰는 거 점프 아까 그거 했던 거 성공하기 전에 옆으로 뛰는 거 되게 좋아 보이던데? 한 번 쓰고 때리면 무조건 이제 맞는 거 아니야? 시점도 흐트러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옆으로 그 점프하는 거? 어차피 엔딩 보는 마당에 뭘 궁금해 하겠느냐 싶겠지만 궁금합니다. 이게 벤싱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벤싱보다 훨씬 편해 보이고 불편해 당하면은. 벤싱은 어차피 앞뒤로 빠지는 건데 옆으로 빠지면은 쿵 때리는 것도 옆으로 빠지나. 너 잠깐만 죽었어 믿었어? 시프트 스페이스 막고 있을 때 기력하고 그냥 하던 대로 시프트 스페이스? 아니 그 옆으로 점프하는 거 그 시프트 스페이스 하면 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커맨드로 된다고요?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커맨드 아닙니까 그거는? 야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어서 이게 맞는 부분이야. 무한 콤보야. 아, 저런 지구력.
스페이스라면 시프트 스페이스 하면 옆으로 간다고요? 아 이거 말고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순간 이동하는 거 말고 변신 말고 어 점프해서 옆칸으로 가는 거. 아 야 나 이거 말고 베니싱 대시 말고 그냥 옆으로 점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 후공 할 타이밍에 아 그거 알면은 PvP에선 훨씬 셀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무조건 대응이 안 돼서 내가 무조건 쓰면은 점프하면 된다고요? 그게 다일? 아, 더러운 우이스 한번 해보자. 순간 이동한 다음에 점프 스페이스바? 순간 이동한 다음에 점프? 잠깐만 안 되는데 나는. 아 가이드로 점프해야 되나? 한번 해보자. 가이드로 안 되는데? 제노보스가 제일 시청자수 안 나오는 것 같아. 맞을 때? 아 맞을 때 할 수 있다고요? 아 그런 기능도 있어요? 아 후공하는 거 이거 AI 상도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이따 써볼게. 이따가 아 제 얼굴 씻으러 간 거였어? 지금 상황에서 얼굴을 씻으러 가면 어떡해. 뒤지잖아 그러면. 됐다 다쳤다 와라. 나는 저 거리를 못 잡아주고 항상 먼저 때리는 걸로 앞으로 가서 훅 피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쉽게 피할 수 있으면 개꿀이지. 아 아, 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말을 해요. 내가 댓글을 할 테니까. 그렇지. 그냥 지구력이 그렇게 많진 않다. 맞아, 그런 거 많습니다. 아! 오우씨 지구 그렇게 빨리 차네. 제가 훨씬 빨리 차는 것 같은데? 어 저 기술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느리고 잘 맞지도 않는 기술인데 맞으면은 완전 오링돼버리니까 야 맞을 때마다 짜증나네. 잘 맞는 기술이면 내가 사기다 그러겠는데 잘 안 맞는 기술이 저렇게 맞아버리니까 대 짜증나네 진짜. 그죠? 달아줘. 아 이걸 버틴단 말이야? 와. 나찰조다. 마지막은 역시 칼이지. 그렇지. 코로는 역시 칼이지. 오, 스쿠시와 마시나 움직임이. 한 번이네. 아 다행이다. 아 만족사. 락가기 사르테 조금 무카츠이. 마마. 카이. 마. 뭐야. 토아오 파카이. 하이. 맡아세테 쿠다사이. 역사 와라스 범죄자와 킷토 오레타치노 테데 츠카마에테 미세마스. 자. 키미모 겐키데. 잘 지내라. 조금 키미. 와시나나. 원래 디지몬이 조회수가 진짜 진짜 잘 나오는데 디지몬이 안 걸리네. 뭔가 좋은 게 디지몬은 똥게임을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몇만 조회수가 나오는데 디지몬이 안 걸린단 말이야. 포켓몬보다 우리 디지몬이 더 나오던데. 의외로 유이왕도 잘 나왔고
역시 추억팔이가 짱이야. 2019년에 나온다 그랬나? 디지몬 게임? PC도 좀 내지. 우리たちの 통신을 놓토를 것마다 될 ようになっているとは. 야스라모 あの手この手で 시카. それだけ ムターレス. 이제 극장판 보스도 다 잡았고요. 이번에 브로리 극장판 나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게임 나올 때 극장판 보스 어떻게 나오려나? 나오는 것들 중에서 브로리만 빠질라나? 아. 서치의 코에의 호가 기아에 하이토르노. 아 드디어 이 게임 놓아줍니다. 땡크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임패스로 갑니다. 맞을 때 맞춰서. 근데 맞을 때 맞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뒤로 순간 이동하지 않아요? 후공 때릴 때 어떻게 옆으로 가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튜토리얼에 나와 있으려나? 나노와 이것도 제가노. 뭔가 고 모야모야 するの. 거치から 시카케테미루? 또 이마스토. 튜토리얼을 안 하고 한 제로 지금 개고통 받고 있는데. 아이츠노 쇼타이와 바닥산 데시타네. 바닥씨였죠? 호카노 렌츄토 치가테. 근데 그 제트 기술로 궁극기 피해지는 게 신기하다. 야, 진짜 키에 때 나끝나려고 딱 아 끝났구나 싶었는데 날라오는 거 어썸하더라고요. 개 좋다 그거. 그거 맞을 때도 쓰면은 그럼 콤보 끊을 수 있겠네. 소데스요. 모시 센노지노 기억모 노. 데모 바닥가 소코 네라이마쇼. 와카리마시타. 콘카이노 임무와 조사가 메인데스. 俺も早速向かいましょう. 아, 이 게임이야 엔딩을 한번 봤기 때문에 괜찮지만 괜찮은 건 아닌데 뒤에 거 스포하시면 안 돼요. 네. 다른 막 처음 하는 게임인데 뒤에 스포하시면은 칼벤입니다. 그냥 벤 할까? 씨발 진짜. 애들은 스포 같은 거 그냥 하더라고. 나도 엔딩을 봤기 때문에 일단 봤어요, 보기는. 그리고 내가 안 본 거면 더 안 되지. 그렇게 스포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말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굳이 모든 적을 격파한다. 아, 가끔 약간 그게 그런 게 있어. 재방송이 이제 약간 그런 드래곤볼 뭐 디지몬 이렇게 애니메이션 쪽으로 해서 애들 유입이 많은데 약간 그 스포의 그 본성을 못 버리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건 안 돼요. 나는 방송 1년 본 사람이고 누구 그냥 스포하면 바로 벤 때려버리기 때문에 사실 애들이 그러는 건데 이해할 수 있어. 애니까. 근데 약간 이제 나이 먹고 약간 댓글 평소에 많이 쓰니까 서로 이게 댓글 쓰면 제가 호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친해졌다고 이제 막 점점 막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유튜브에. 근데 되게 약하다 얘네. 18,000밖에 안 되네 미라도. 미라는 대체 뭐 한 거냐 여태까지. 셀보다도 약해하지? 특종 보스인데 말이야.
트랭크스도 세졌어? 대전 컨텐츠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요? 누가 봅니까? 대전 제노버스 자체가 이제 거의 안 봐요. 에, 볼 사람 이제 아마 유튜브에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랭커들 초청해서 하는 영상도 몇 개 있더라고요. 어중간하게 해보자 의미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게임 하나 파는 게 나은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내 채널에서는 적어도. 또 대전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그런 컨텐츠 짜도 좀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도 모르고 해도 영상각이 안 나와요. 그냥 많이 했어도 실력이 돼야지 약간 사람들이 그 쳐주기 때문에 영원한 뉴비로 새 게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전에 연관 영상으로 무슨 국내 최고 랭커 누구누구 대 누구누구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안 알려줘도 돼요. 오늘로 제노버스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오는 거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스카이림 보려고 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애니메이션 나오네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사라졌죠? 스카이림만 맨날 했던 날 막 50명까지 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다른 게임 할 때 남는 건 역시 유튜브 시청자밖에 없어. 트위치는 이제 나근 애들이야. 그때. 야, 근데 버덕 너무 나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별로 안 세잖아요. 아버진 세다 이건가? 솔직히 아버지라 그러기 애매하지. 이제 할아버지인데 손자도 결혼하는 마당에. 아니지. 손녀가 나왔잖아. 팍 나왔잖아. 스포맨은 징조 할아버지예요? 바닥사, 와타시노 미라가. 오와리다나. 토바. 안나니 교과시테 아게타노니 나니가 최고 개사쿠요. 지분데 아키레차우와. 마다 아키라메타나테 오모와나이 코토네. 아, 구질구질. 미리 불러서 3대2로 싸우던가. 이제 와서 불렀어. 아. 나베크 성인 정도 패겠지, 트랭크스? 아, 뭐, 터도 있어. 나 터어 펠레. 이리 와! 벌을 줘야겠어. AI가 낙하 설정됐네요. 생각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메인이 이렇게 낮게 잡았는데, 대체. 왜 프리저전은 그렇게 어렵게 만든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된다. 프리저랑 쿠라 2대 그 50이랑 2대 싸우는 거 왜 어렵게 만든 거야, 그렇게?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생각해도. 하긴 얘가 약해야지. 플레이어 캐릭터를 전작에서 많이 키우는 사람이 계속 가져왔으면은 셀 테니까. 나는 뭐 이제 전작을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제노보스는 재밌는데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컨텐츠 다 보기 전에 질려. 드래곤볼 RPG 재밌었는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게임은 약간 나처럼 라이트 유저들은 약간 즐기기가 좀 거지게 하다. 아, 너무 빨리 차는 거 아니냐? 와서 맞아주는 거 봐라. 어디 싸움 좀 볼까? 파트너끼리의 싸움. 야 트랭크스 39야? 히어로 56이네? 아 내 레벨이 60 몇이니까 나랑 관계없는 거 아니야? 2만이네. 야 2만이면 세긴 세다. 블러드소 다크니스 믹서 베이크스 스피어? 끼고 있네. 아! 기술도 중2병이야. 아 어둠 상태라 그런가 보다. 아 그러면은 필터가 그것만 가져오는 거네. 에이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또 자동포탑 발사했죠 방금. 야 뭐야. 아 거 진짜 징어네 진짜. 아 은근히 서로 잘 맞는 줄 알았는데 트랭크스랑 아니구만. 난 트랭크스가 너무 구려서 내가 좀 쓰기가 좀 그렇다. 나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많이 구리다. 원래 사이어인들은 다 괴물같이 썼는데 트랭크스가 가장 약한 것 같아. 심지어 유년기 트랭크스보다 약해. 야 뭐야. 아 진짜 막자. 이렇게 간다 이거지. 트랭크스 힘내봐. 트랭크스 구경 좀 하자. 마지막인데 12,000까지 까놨으니까. 뭐야 풀린거야? 아 나 말고 트랭크스랑 놀아. 어 안 통해? 오따 되고 말이야. 잠깐만 어 살벌하네. 아 야 뒤는 안 막아져? 그렇지 트랭크스 마지막인데 존재감 뿜뿜 하란 말이야. 맨날 자동포탄만 하지 말고 맨날 구석가서 버닝어택만 써. 야 완전 그냥 지원만 하겠다 의지가 느껴진다. 이거 안되겠다 얘. 아자! 야 죽었어 이리와! 그만 순간이동해! 야! 도와준 거야 방금? 칼로? 야 뭐해 야 제발 그건 안돼! 어! 병신! 아자! 아! 사스민 방금 아름다웠는데 그렇지 더러운 나메크 성인. 나메크 성인이 제일 센 것 같아 종족 중에서. 어, 사이어인보다 센 것 같아. 걔네는 레일드 전투력 42,000 아니었어요? 걔는 그냥 기본적으로 센 것 같은데. 뭔가 나메크 성인들은 라드쳐도 1500밖에 안 되는데 팔도 늘어나고 약간 말랑말랑한가 봐. 잘 포즈지 않아? 맨날 팔 잘리고 막 포장시키고. 지금 보니까 말랑말랑해 보이네. 옆에서 머리 같은 거 찌르면 푹 들어갈 것 같다. 애기 피부 만지듯이. 녹차맛 푸딩. 이제 주인공은 저기 때문에 전자가 캐릭터는 없어진 대로 상관없거든요. 세대 교체라는 거지. 가면과 함께 굳이 전작 캐릭터를 구할 필요가 있나. 나 같은 나이트 유저들은 전작을 만약 했어도 지나가면 캐릭터 삭제하거든요? 게임 끝나면은 필요 없지 않나. 나 스카이림 할 때마다 삭제하거든요 캐릭터. 아, 물론 썸네일로 남아있긴 한데. 잠깐만요. 아 됐다.
나메크 형 근데 되게 멋있긴 하다 뭔가. 어, 네일도 그렇고 피콜로도 그렇고. 예, 드래곤볼 만든 어, 디자인도 그렇고. 그냥 멋있게 만들었다. 원래 그렇게 더듬이에 초록색이면 괴상한 게 많은데 드래곤볼에는 그냥 되게 멋있게 잘 만들었다. 키도 크고. 한꺼번에 개변. 트랭크스는 밖을 보고 와라. 프리저랑 싸울 때 피콜로 쐈는데 아 간지나 썼는데. 근데 나는 궁극의 파워를 손에 넣었다 그 대사를 두 번 치잖아요. 근데 게임에서는 얘가 프리저가 프리저 변신 다 구현한 게임이 반다이 제트 3밖에 없었나? 어, 아, 아마 그거랑 아예 가거들 게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피콜로가 네일과 융합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어. 중간 과정 빠져 있고 대사도 많이 빠져 있고. 반다이 제트 1 2 3에 아, 2는 없었나 보다. 반다이 제트 1에서 이제 네일 융합을 변신으로 할 수 있었고 파워업으로 제트 3에서 프리저 변신 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런 게임 안 나오나? 진짜 모든 게 다 있는. 개왕신 이제 마지막인가 보구만. 뭐 어쩌라고. 서고 갔다 오라는 거야 나한테?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 가자 마지막인데 뭐. 점프 좀 해봐. 그냥 뛰어다녀야 돼. 어 이거 진짜 어 야 이거 어떻게 거느냐. 아 이거 아니지. 이었나? 야 이거 이러고 끝나면은 감동적이겠는데? 야 명함 하나 줘야겠다 저 자세는. 글쎄요 저도 이거를 끝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엔딩만 보고 접었거든요 항상.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니네? 야 그럼 뭐야 나 레벨이 안 돼서 그런가? 트랭크스. 무시오. 파트너 사용도 해줄 수 있네. 개왕신 어떻게 하더라? 나니? 아 레벨 70 찍어야 돼요? 아 그래서 전캐 레벨 70이었구나. 왜 레벨을 70까지 올려놨나 했더니 아 두 개 남았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같이 하죠? 같이 하실 분 구합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장식하고 가죠. 아, 절대 같이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같이 하면 좋으니까. 아 디아 증오스러운 싸이 여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 다 악당으로 합시다. 예, 악당으로 선택해서 지구를 박살내도록 하죠. 이거면 되나? 세 명이 두 명 아 두 명까지 아 나 포함해서 세 명. 악당 뭐가 있을라나? 완전 악당 프리저 셀 아 마인부은 저쪽에 있잖아. 아 뭐 악당이야 잔엠바도 있고 어이 옛날에 악당이었던 것도 좋고요. 같이 그렇게 해서 가죠. 파이터즈에서 셀 나온다 그랬나? 난 셀을 해야겠어. 야 마지막인데 퍼펙트보단 노멀 셀이 낫겠지? X 좀 보자. 얘는 그냥 스킬 차이만 있어. 왜 다른 건지 모르겠어.
아니지. 가메하메아 목소리 들어야지 역시 셀로. 수많은 타타카이니가 쓰르나요? 간지 철철 넘치는. 역시 마무리는 태양계조차 없애버릴 에너지가 모였다는 그 에너지파로 봐야지. 이게 좀 아쉽네요. 조만간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연결하는 기기로 연결해서 방송을 해야겠어요. 딜레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걸렀는데 어디로 가는 거지? 아 뭐야 여기 수련이야? 이러면 약간 노잼인데. 당연히 프리저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예 안 나오던가. 아 여기군요. 가죠. 악당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사이어인 좋아해요. 아 여기 베지터가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개인적으로 셀의 마음강살포도 좋지만 역시 퍼펙트 에너지파지. 베지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헷갈리니까 여기 베지터 한번 대처해야겠어. 좋아. AI 낮게 잡아놨네요. 적이 많아서 그런지 아닌가? 아니야. 어 저 여기 이동하는 거 컴퓨터도 써? 나만 몰라? 나만 짓다야? 아니 컴퓨터인데 모를 리가 없지. 어디서 뒤로 가? 뒤차기 하는 거 되게 웃기네. 어우 야 뭐야. 아 잠깐 오고 안돼 안돼. 야 다 일로 왔어. 저기 저렇게 많은데 만만한 셀부터 없애다. 어우 야 베지터 떠다녀? 야 신대변은 지구력이 떨어져도 안 떨어지나 보다. 아니네 떨어지네. 바로 떨어지네요. 5050 왜 다 나야? 왜 다 나지? 어디서 이씨. 아 야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거 아니잖아. 야 왜 다 나야. 3대3인데 그렇지. 나는 자동포탑이 되겠어. 그렇지. 아 다 똑같이 생겨서 그냥 다 같이 날려버리는 걸로. 그렇지. 아 집도 안 맞았죠. 우환이야. 아 맞았나 본데. 아니군요. 이어서 맞을 리가 없지. 나 이상한 데서 온 것 같은데. 야, 저것도 통과 안 돼?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보니까 이 벽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서 안 통과되게 막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픽적으로. 야 이 벽이 있으면은 오히려 통과를 해야지. 야, 원기옥인데 부서지게 만들던가. 야, 저번에 나무에 걸려서 안 나가더니 말이야. 가메하메하 꼽사리 좋고요. 야 뭐야 거 베지터 멋있네 기술. 야 에너지파 왜 이렇게 세냐? 차지해서 맞출 일이 없습니까? 어 이거 무너지네. 아 근데 원격은 왜 안 무너뜨렸어? 무너지 주먹으로 되냐? 아, 주먹을 쓸 수? 하. 안 무너지는데? 아차. 아, 좀 많이 해야 되나 보네. 야, 이렇게 딱 보내주는 느낌이다, 제노버스. 좋아 이렇게 나와줘야지. 이걸로 아예 70레벨 끊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전혀 없어 보이네요. 어디 가냐 피콜로? 난 피콜로 제끼고 그럼. 도망간 거야? 마인본 막고 있으니까 피콜로. 피콜로 말고 5반 때려야 되나? 5반이 피콜론 도망다니는 거고 5반이네. 아 진짜. 어 개극혐이네 이거. 맞아. 아 피콜론 맞았다.
그렇지. 아니 어디서 기합? 아, 야 이거. 피콜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피콜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보조 계통이야. 그래도 드래곤볼 오리지널 최종 보스인데. 아, 저 옆으로 빠지는 거 AI가 쓴단 말이야? 나 저 어떻게 쓰는 거야 저거 진짜? 나도 쓸래. 어떻게 하면 옆으로 뛰는 거야? 그냥 아무 때나 썼는데 저거. 나 무슨 뛰는 기가 있는 거 같은데 난 쓰지를 못해. 아무 때나 써 오바니. 야, 옛날처럼 해야지. 셀은 죽은 잔데. 아, 저걸 피하네. 서로 지금 에너지파 쏘고 에너지파 대전하자 이거지? 좋아. 맵을 다, 피콜로 아직 남았네. 피콜로! 아까는 신났지? 이제 내 차례요. 바로 나메크 성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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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서 막 쌓이는 부분이고, 베지터는 손오공보다 확실히 약한 것 같다, 이 게임에서는. 옛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래곤볼 게임이 반다이 Z2거든요. 사람들이 Z3랑 스파킹 메테오 가장 재밌다고 그러는데 나는 보드게임 같은 걸로 막 이동하면서 하는 거 좋아해서. 그 당시에 이제 Z2면은 마인부가 프리저랑 셀도 막 흡수해서 변신하죠. 야, 잘 싸우는데 피콜로? 그때 베지터가 진짜 셌거든요. 그때 베지터가 이제 평타를 때리면은 플라잉 리킥을 하는데 전진거리가 엄청나서 거의 무슨 돌진기 스킬보다 길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강력해서 손오공이고 나발이고 그리고 약간 이 그 당시 손오공은 지금은 막 골려차이고 다 빠른데 약간 그 당시는 약간 이제 허접한 무술가 같은 느낌으로 좀 딜레이가 심했는데 그 당시 베지터는 딜레이 전혀 없이 무슨 현대격투기 하듯이 따다닥 때려가지고 간지와 파워를 동시에 챙겼었는데 아 여기 베지터는 좀 꿀린다. 오공이 너무 세. 막 돌려차기 속도가 막 잽처럼 나가니까 죽어. 낙타는 나의 것. 아 역시 드래곤볼이 가장 추억을 울린다. 베지터 얼굴도 약간 제노보스 얼굴도 약간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심통난 얼굴이야. 僕を楽しませてくれるのかな? 아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돌아가 저쪽으로 가. 왜 나야? 자 원기옥이다. 나니? 아 그렇지 한번 더야. 원기옥은 남의 힘 가져오는 건데 인간적으로 기 필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조종하려면 기가 있어야 되나? 나 죽겠다. 왜 이렇게 되냐? 9000이네? 얼마 안 남았구만. 아이 모으자. 오 저 기술 멋있는데 역시 베이스는 저런 거지. 파워풀하면서도 약간 이제 스피드감 있고 약간 베지터가 약간 꽂히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때리더라도 그냥 힘이 세서 날려보내는 약간 래퍼나 뭐 도도리아 이런 애들 그런 느낌이면은 브로즈 이런 애들은 쟤는 막 매다 꽂는 느낌이라서 그 매력을 잘 살렸어. 저 기술 좋아. 설마 69도 못 찍었냐? 아 소름. 버스타도 이렇게 안 찍혀? 아 랭크는 좋다. 이제 랭크를 신경 쓸 단계가 아니긴 한데 다른 방으로 가죠. 예, 네, 다른 방으로 파겠습니다. 프리저 군단 너무 세. AI가 세니까 그냥 세다. 재배매 내야지 이번엔.
사이어인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사이어인을 우리 편에도 이상하지 않은 프리저 군단을 아 이제 악당 나오는 거 여기밖에 없구나. 들어가죠. 세 방입니다. 그 프리저 군단 나오는 거예요. 딜레이가 있어서 보시기 쉬울 거예요. 가죠. 그 플레이어 끼면서도 AI를 낄 수 있어야 돼. 아 끼면 좋죠. 아 잠깐만요. 이거 아 일단 시작해 버려서 끊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 판에서 같이 가죠. 프리저 군단이니까 역시 재배내야지. 무슨 맨? 야 무슨 맨 색깔 예쁘다. 괜찮은데 이거. 그 극장판에서 나왔던 아 무천도사 노리는 극장판 뭐였지? 그게 닥터 뭐였는데? 지구 최강의 남자 지구 최강의 남자였나? 아우 나 이거 2시간 안에 볼 수 있나? 이거 큰일 났네. 한 두 판 더 돌리면은 70 찍겠지. 그럼 엔딩까지 가겠지. 빨리 잡아야겠다. 이제 그만 더 돌고 추억을 너무 이제 오늘로 제노버스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무슨맨 가자! 로베리 사실 사이바이맨이 저 프리저 부하들보다 세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나미크성에서 전투력 1500인거 보고 막 순살당했잖아요. 그럼 사이바이맨을 부하로 삼는게 더 낫지 않나? 멍청해서 그런가 사이바이맨은? 뭐하냐? 이리와! 사이바이맨 무한콤보다 야 투공 은근히 긴데 사이바이맨이야 야 왜 이렇게 투공 기냐? 그 정도면 기술급인데 거의? 재배빔 아 술리면 자폭이요? 아 자폭이 없네 얘가? 아 자폭이 꿀잼인데 야무치한테만 되나보다? 오, 야 화려하다. 나 근데 개인적으로 무의식은 약간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역시 나는 내 속 최강 간진 역시 초사이어인 3지. 우리 뽀보다 약간 구린 것 같아. 재배빔. 재배빔 귀엽네. 두개골 열리면서. 야, 요것이 재배빔이라. 뭐야? 아 근데 너무 기술 구리다. 아 무슨 맨 한번 해야겠는데? 아 이게 무슨 맨이지? 이게 구급맨 한번 해야겠는데? 인공맨은 없는 거야. 역시 파워레인저도 블랙이 제일 센데 인공맨이 왜 없어? 실제로 블랙이 더 세지 않나 이 게임에서도? 아 누굴 맡아야 되냐 나는? 못내 그렇지. 야 그만 순간이동해 이씨. 뭐 템포가 좀 꼬이는데? 템포가 좀 꼬이는데 날려보내는 템포가 좀 이상해. 아 죽겠는데? 재배 강선. 아 재배 강선 더럽게 짧아. 트랭크스 온다. 그만 맞고 트랭크스 그렇지 트랭크스 죽으면 이 게임 끝나지. 맞다. 아 그래서 졌었지. 트랭크스 고장났다. 아 그치 역시 사람이 최고야. 자, 셀주니어도 안했잖아. 셀주니어 한번 해야겠다. 셀주니어가 더 세겠지. 재민 보신. 아, 지구를 깨기 없어 얘? 지구를 깨기 없네? 아예 없어! 재배맨, 고인물들이 재배맨으로 양악할까봐 지구를 깨기 없앴나보다. 콤보스 제한해서.
제베빔! 제베빔! 아! 뭐하라. 그래도 영롱한 붉은색이 나네. 야, 너 벌써 또 죽겠는데? 어디서? 제베빔! 아. 아, 살리자. 아, 그렇지. 아, 버스 조용히 타야겠다. 안 되겠다. 아, 무조건 프리저 나오겠지? 아, 자봉도 나왔었지? 아, 트레크스, 그렇지. 야, 역시 부활 빨러. 나약할수록 빠른 법. 슬금슬금. 아, 살아야 돼. 살아야 된다. 야, 내 눈 차는 것 봐. 차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래, 찾는 거 자체를 감지덕지 해야지. 에너지를 채우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어디서 파워만이라면은 라드치급이라고 네퍼가 인정한 제베맨을 라즈베리 따위가 어디 사이어인크 파워를 가진 작가 피셜로 상급 사이어인인 라드치와 더럽게 약해. 전혀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건물도 못 깼는데 심지어? 왜 이렇게 현란하냐? 우주경찰을 같아? 나 이거 너무 약해 근데 제베빔. 거리 짧고 애플. 야 트랭크스! 놀 때가 아니야. 저스트 가드하는 것 봐라? 어우 야 얘네가 지구력도 내 지구력 합산치가 내 플레이어 캐릭터보다 더 높아. 좋아. 살아야 된다. 채워라. 채워야 된다. 순간 상승이야 심지어 쇠피기도. 원기 캡슐 먹어. 어, 살아야 된다. 제베빔! 어, 어따 쏘니? 제베빔! 졸라 쓸모없어. 이렇게 쓸모없을 줄이야. 이거 이동하는, 아, 새로 오네요. 아, 이거 반드시 깨야겠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깨는 맛이 있다. 제베빔! 아, 야. 트랭크스 안 돼. 트랭크 죽으면 끝난다고. 트랭크스 안 돼. 자봉이다. 트랭크스. 고기 하나에 고기 방패가 되겠다. 제베빔! 어, 제비 은근히 괜찮은데 이거는 땅으로 내려도 못 쓰겠다. 야, 어, 야,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진짜. 죽을 게 없지. 맞다. 야, 도중에, 야, 평타 도중에 스킬로 받아쳐질 정도야? 그 정도로 느린 거야? 아, 슬로우 먹긴 했는데. 제베빔! 야, 자봉 은근히 세다. 자봉 도돌이야 은근히 좋아. 도도리아는 플레이어가 쓰면 좋은 것 같고 자봉은 AI가 쓰면 은근 좋다. 제베빔! 야, 제베빔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가 콤보 한번 넣어야겠다. 이거 콤보 아니면은 진짜 도저히 안되겠다. 열도도 있네? 일단 약부터 먹고. 재밌는 재밌는데 은근히. 아, 기술만 좀 단조로 다채로웠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냥 덮어놓고 약하니까 좀 그렇다. 쿨파워야? 어우 야. 야. 트랭크스 캐논. 내 턴이다. 아니, 다음 분명 순간이동 기회가 있을 거야. 구경하고. 제이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역시 기공포 쏘는 거구만. 지금이다. 기력 지구력 한번 빼주고. 아, 지구력 뺄 가치도 없다 이거지? 그냥 씻고 가는 것 봐라. 지구력 빼줘. 지구력 안 쓰는 것 봐라. 이리 와.
俺の敵じゃない。 오, 야야야야. 지금이다. 이것이 제베맨. 어이구야. 팔 왜 이렇게 짧니? 야, 인공생명체인데 팔 길이 좀 늘려주지. 팔만 충분히 셌을 텐데. 뿔도 하나 달아주고 박치기 하면 됨이 더 들어가게. 야, 왜 이렇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냐? 하긴 그래, 하긴 그렇게 추가된 게 드래곤볼 온라인 나왔지. 없는 게 다행이네. 뭐요? 뭐야? 골든 안 나와? 아 이거. 아. 이거 제대로 해서 깨야겠는데? 아 다시 한 분 더 들어오시죠. 이곳으로 증오스러운 사이어인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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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셨대? 자 같이 가죠. 아 이거 플레이어가 3명인데 진리가 없지. 아, 잠깐만요. 아 얘가 산타노테랑 자폭이 있네 제베맨이. 근데 이거 솔직히 이 게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불러도 제베맨 하면 이거 못 깨겠다. 제베맨은 답이 없는데? 평타를 치다가 상대가 평타를 누르면은 평타로 카운터를 맞아. 아, 자폭을 아 자폭 맛 좀 보죠. 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폭이 얼마나 셀지. 차오즈가 있었으면 자폭을 해줬을 텐데 차오즈가 없으니까 수류탄이 없으니까. 차오즈는 왜 안 만든 거야 대체? 아, 자봉 도도리아도 만들어놓고 굴두도 만들고. 아니 굴두를 만들었는데 왜 차오즈를 안 만든 거야? 굴두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상하네? 드래곤볼 오리지널 Z에서는 나오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는 군대도 이기지 않습니까? 나만 때리는 건 뭔 경우냐 이거? 네포 있네. 아 나 키 못 모은다. 아 수준 진짜. 자폭하지 말라는 거지? 제베맨의 힘을 보여주겠어. 진통 제베맨의 힘을. 밥 먹으러 간다고요? 아, 가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밥은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죠. 근데 미리 좀 얘기하고 가지. 센 걸로 했을 텐데 들어오자마자 나가다니. 얘도 역시 지구를 깨긴 없구만.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거 놀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농담입니다. 얘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자폭 자폭. 일단 풀파워로. 아 그래도 캐릭터 남아있구나. 에이 야 AI 잘 싸워. AI야. 아 블루 도움 블루. 그렇지 블루 그렇지. 아이 트랭크스 좋아. 아 탈진했다. 큰일났다 이거. 벌써 오링났다. 그렇지. 자폭할 기력이 없어. 기력 채울 수가 없어. 이렇게 비열하다. 4대1로 던지네. 풀적 부활을.
찔끔찔끔 채워봐. 세 줄이다. 세 줄이면 쓸 수 있나? 세 줄이면 쓰네. 그렇지, 최대가 다섯 줄인데 세 줄만 써줘야지. 뭔데? 그럼 넌 내 거다. 아니 아니, 지금 싸우고 있는 애, 애매하게 싸우고 있는 애. 아니 지금 날아갈 것 같아. 한번 자자. 아니 아니, 내가 기회를 만들어. 기회를 만들어. 그렇지 그렇지. 나봐놔 나봐놔 나봐놔. 아, 일단은 죽을 것 같으니까 먹고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지구 다 썼다. 아, 그걸 쳐맞네. 아, 블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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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지구력 지구력 없을 때 지금. 아, 난 신금도 안 써 저거. 잠못 주제 말이야. 박수 좀 해. 아, 야 미쳤어 진짜. 너무 무시당하잖아. 속도 느리고. 설마 그게. 오, 됐어. 먹혔어 먹혔어. 야, 설마 즉삭이냐? 지구력 깨기 없으니까 못 쓸 거 아니야. 지구력 깨기 있으면은 시간 연설을 쓰면 되는데. 저 시간 연설보다 조금 긴 거 같은데. 어휴, 이거 근데 괜찮은데. 아, 이거 회복만 회복만 주지. 회복만. 저 프레이. 야, 지구력 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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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력 기력 회복 아이템 쓰고 올걸. 제베맨도 모드가 있나? 어, 모드 있네? 제베맨도 있네? 다음 맵! 아, 나도 기력 채. 그렇지, 벌판. 기술이 몇 개 안 된다, 제베맨은. 아. 날라가는 것도 날라가서 죽이게 안 돼. 내가 날려야 돼. 날리고 순간이동을 쫓아가야 돼. 근데 지구력은 은근히 많은 게 신기하네요. 아, 이거야.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야,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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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제발, 제발. 자폭이야. 지금이야. 아, 제발, 진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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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회복. 회복이 못 따라. 방어력이 낮아서. 그렇지, 트랭크스. AI가 이렇게 강하다니. 그렇지. 아, 이거 너무 짧어. 평타 도중에 끊어야겠어. 아, 야, 어디, 아, 뭐하니? 아, 바위에 걸리네, 저거를. 그렇지, 가서. 그렇지, 가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다. 공파로 도와주는 거라. 나중에 자봉 같은 놈이랑 같이 해야겠어. 살려두지 않겠다, 자봉. 딱 걸렸어, 자봉이야. 다음 자폭은 자봉이야. 자봉, 그리고 프리저 데스보스 또 뒤에서 자폭해버려야지. 충분히 채워놔, 충분히 채워놔. 그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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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저렇게 당연하던 듯이 오냐? 그렇지, 자봉, 자봉. 내가 하도 여러 번 봐서 그런지 안 뜨네. 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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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리야, 꺼져! 지금이야! 이건 통하겠지! 아! 지구력 깨기 없으니까 쓸 수가 없어. 타이밍이 안 나와. 순간 상승! 아, 산타 선택구나. 어, 좋아. 야, 잠깐만. 자봉님! 여기 자봉씨야. 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넌 내 거다! 와라! 그렇지. 지상 최강의 수류탄이다. 차우즈는 터지고도 못 죽였잖아? 하지만 역시 열도였나? 진정한 수류탄은 제베맨이다. 어리스터 프리저. 치구력 치구력이나
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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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바로 폭발하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맥 같은 거 왜 안 터지는 거야. 어우 야 여기서 저렇게 쎘구나. 야 되게 래퍼 쎄 보인다. 플레이어 가니까 래퍼 주제 졸라 쎄 보여. 사람 손을 타야 돼. 어 자폭이야. 아 이분 떠나셨군요. 신지라네. 이거 맞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해야겠구만 또. 아 밋밋해. 아 밋밋해. 플레이어 나가면 AI가 최고로 잡히나? 오공이가 움직임이 약간 다르다. 그렇지. 어 왔다 왔다 왔다. 역시 있구만. 누군지 몰라도 자폭의 먹이가 될 것이야. 아 프리저야? 들어와 골드지? 100%지? 그렇지. 아, 내 자폭의 먹이가 될 것이야. 어디서? 됐어. 기술 히트보다 내 자폭을 팀플레이보다 자폭을 선호하는 적당히 날아갈 때를 다 딱 봐서 바로 껴안듯. 아니면은 엠퍼러 데스비. 그렇지! 아 나냐? 지금 엔터 엠퍼러 데스비을 지금 쓴 지금 날아가 버렸죠? 지구력 기술로. 아 여기 와 그니까 블루 보다 풀저가 더 센가? 그니까 순간적으로 개항권 쓰면은 뭐 블루가 더 세겠지 뭐. 왔다 왔다 왔다. 각이 잡혔다 각이 잡혔다 각이 잡혔다. 지금 좀 죽어. 예스 굿. 뭐야? 뭐야? 안 죽었어? 야, 이거 집사기도 아니야? 아, 그럼 진짜 쓸모없는 거네. 그냥 개 쓰레기인 거네, 제비는. 어, 얘 제비빔이 없구나. 어, 야, 나야? 한타부터야? 트랭크스. 끝났다. 아, 야, 나 진짜 죽인 줄 알고. 아, B랭크면 뭐 충분하죠. 어, 1레벨만 더 하면 이제 엔딩 볼 수 있다. 아, 드디어다. 다시 하죠? 아, 이제는 바꿔 좀 해야겠어. 어, 이제 센 걸로 해서 금방 깨져. 베지터도 나 해봐야지. 베지터 멋있네. 어디 보자. 맥시멈 샷 이걸 썼었지. 아 옷이 다르네. 슈퍼 갤릭 4 파이널은 똑같고 포커스 플래시 와일드 헌트 저렇게 있네. 포커스 플래시랑 와일드 헌트. 포커 플래시나 와일드 헌트 둘 중 하나가 이제 연속으로 쏘는 건가 보네. 정말 좀 봐야겠어. 제베맨 두 번 하다가 베지턴데 느낌이 확 다르겠지. 야 뭐야. 말도 안 돼? 아 이거 아니네. 그럼 뭐야 포커플래시야? 역시 베지터는 스킬이 다르구만. 날아가는 것부터 해서 줄기기 있는 게 너무 좋아. 포커 플레 아 이거구나. 야 근데 선들 좀 있다. 줄기로 괜찮겠는데. 다음 이게 다음이 나오는구나.
헤뱅크스 괴롭히지 마. 원래 이게 그 하이에서 없었을 텐데 Z에서는 리코한테 쓰는 기술 이거 아니었나요? 저거 마인보한테 썼던 기술은 아닌 것 같고 색깔이 약간 다르니까 리쿠한테 썼을 때 그 바위산에 떨어뜨린 다음에 연속 쓰잖아요. 그거 같은데 근본이 있긴 할 거 아니에요? 기술이? 아우 써먹을 수가 없어 이거. 아 맞아야지 연사가 되는구나. 아. 그럼 일단 슈퍼갤리포 써야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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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이거 퍼펙트 에너지파보다 조금 세네. 조금 세네. 그렇게 세진 않네. 아니 잠깐만 다른 사람 좀 때립시다 우리. 이렇게 깨고 난 이 녀석으로 만족하겠어. 아 맞네. 맞아라. 아 계속 써. 맞을 때까지 써. 그냥 계속 써. 계속 써. 몰라 맞을 때까지 써. 맞을 때까지 계속 써. 어차피 맥시멈도 있어. 니가 산조. 왜 자꾸 놓치냐? 말로는 안 놓치. 어 그렇지. 야 이거 세다. 괜찮은데? 맞으면 세네. 좋아. 갤리포 있네? 갤리포 예쁘다. 아 역시 갤리포는 예뻐. 이뻐 아주. 디아블로 3 나오면 앞에서 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기해야 된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잡으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지 왜 저 모션이 나오는 거야. 맞다 맞다. 라즈베리냐? 어 막 바뀌었고.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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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는 트윙크 색깔이겠지? 아 저거 조금 아니지. 어우 야 오렌이 잘 싸우는 거 봐라. 그렇지 내려 내리고 이거까지 그러 아 그렇지 들어갔으면 됐어. 니가 산조 야 니가 산조 멋있다. 이건 진짜 멋있다. 이거는 홍마 쩐다. 좋아요. 이제 플래시 각 나오는 거 역시 갓공이가 세네. 갓공이가 세긴 하네 확실하게. 짧음이 느껴져. 플래시 나 누구한테 좋은 거냐. 플래시 아 역시 게릴포 충전하기 훨씬 데미지 세네. 하나의 포탑이 돼서 야 트랭크스 도도리아 정도 이기지? 도와줘야겠지? 트랭크스가 몇 번에 나를 구해줬는데 제비메릴 때? 슈퍼캘 아 이거 맞다 날아가는 거 아니죠. 사지값이 있는데 야 나 노리는 거였냐 엘레강트 거? 도돌이야 도돌이 엉덩이 펑퍼짐한 것 봐서 쿠션으로 만들어서 팔아도 잘 팔리겠는데.
캐릭터 쿠션 만들어서 펑퍼짐한 거 봐라. 산타도 돼. 아, 산타도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좋아. 프리저. 프리저. 프리저에서 프리저. 어디 날 노린단 말이야? 아 지금 베지터를 뭘로 보고 베지터를 뭘로 보고? 어쭈 어쭈. 지금이다. 아니었군요. 야 어디 보고 쓰니? 아 정신없어 하도 날라다니니까. 아 쟤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아 思っていたよりずっと強いようだな. 나가. 아 짜증나. 아. 네가 선지 이렇게. 어, 야야 끝났다 끝났다. 좋아. 프리자가. 아. 그렇지. 몰랐잖아. 좋아, 체력이랑 씹으려. 들어와 골든 프리저. 영예로 온 일대의 싸움이여. 어, 베지타 전용 대사도 연동되네. 그렇지. 그렇지. 아무도 쫓아와서 없을 것이요. 플레이어건 AI가 됐건 계속 날려버릴 것이요.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놓쳤죠? 선미죠? 플래쉬! 쟤 어디다 쓰는 거니? 내가 때리는 게 제일 센 것 같아. 그렇지. 아주 개다구를 치는구만. 개다구를 치는구만 아주. 니가 산조. 니가 산조. 저게 안 맞네. 따다다다다다. 니가 산조. 아 저거 안 맞았다고? 아, 멈춘 형태도 맞았는데. 좋아. 그래서 엔딩인가? 에이. 아 이제 엔딩이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2000 남은 거는 제가 빠르게 돌려서 넘어가겠습니다. 그치 힘드네. 2000 정도는 기념특전대 잡아도 줄 거 아니야? 아니지 네퍼 잡아도 주겠지? 빨리 잡고 오자. 이제 엔딩이다.
벌써 2시간 지났네. 빨리 들어가겠다. 빨리. 이걸로 5반까지 5분 안에 격파. 이걸로 하자. 사장님한테 맡기자. 어 뭐야, 버섯 주네? 얘는 그게 없구나. 슈퍼사이어인이 오이스도 있네. 파멸의 교향곡 미라도 있고. 누구든 날 만족시켜줘. 무슨 변태같은 에로 망가에서 나오는 대사를 치고 있냐. 사장님이 빨리 해쳐주실겁니다. 엔딩이다 이제. 드디어 놓아드리는구나. 너무 길었어. 막상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컨셉도 그지게 잡아서. 야무치가 따라온 싸움은 대체 뭘까? 마치 언제는 따라온 싸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난 본 기억이 없거든요. 라스트 엠페로 후궁이잖아. 그렇지. 딱 학살하기 좋은 AI다. 그렇지. 됐다. 찝었다. 됐다. 주냐? 2000 주냐? 아, 700이요? 너무 얕게 봤다 내가. 미라로 한번 잡아봐야겠구만. 근데 미라는 여기서 안 나오네. 서브에서 낮은 가면 나올라나? 에스든? 아, 낮은 거 하자. 어차피 하는 중이야. 드래곤볼 안 되고. 안 줄 것 같은데? 좀 센 거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풀 저격파다. 이것만 찍고. 아, 주겠지. 미라야? 미라 약할 것 같지만 마무린 역시 최종 보스를 해야지. 발더스 게이트도 이제 1편 최종 보스 사례북을 동료로 만들었거든요. 정확히 부하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지 않습니다. 엔딩 빨리 봐야 돼! 나바나? 9명? 야, 너 쟤 둘이다? 펀치 연계면은 셀처럼 안 되는 거 아니고. 어, 야 약간 길다 이거. 어퍼컷인데? 베지트보다 긴데. 베지트랑 같은 보스였는데. 제노사이드 위크. 뭐? 위크엔드 써? 야 란치 기술 쓰는 건 아니지. 쓸 게 없어서. 데스빔 있네? 제노사이드 셀. 아, 네퍼 거구나. 안드로이드 킥. 이거 16코 거 아닙니까? 아닌가? 킥 이름이 안드로이드 킥이야. 졸라 웃기네 얘. 자, 그럼 기술 자체는 스피닝 블레이드 그거네. 전에 썼던 거 해픽이네. 아닌가? 아, 뭐 해픽이 아니었지. 공격이었지. 위크엔드는 땅으로 랜덤 써야겠다. 어, 근데 데미지가 별로. 아, 미라 안 좋다. 엔딩 봐야지. 잘라나? 이게 블레이드구나. 니가 이렇게 구린 걸 최종 보스로 만들어놨으니까 문제지. 맥시멈은 있네 또 꼴에. 보스급이라고. 그렇지.
데스빔 제노사이드 셀 안드로이드 캐. 아 왜 똑같이 못 맞춘다. 이거 좀 먼저 써야 되는구나. 지구력 깨기가 의미가 없다. 안 쓰니까 얘네가 지구력을. 내려서 그냥 아 뭐 하냐? 야! 아, 야 이거 좋아. 괜히 이걸로 해서 더럽게 오래 걸려. 아무 생각 없이 눌렀더니 이렇게 말할 줄 몰라서 한 세 마리 나올 줄 알았지. 아홉 마리나 염색일 줄 몰랐지. 야 저기서 후퇴라고요? 좋아. 그렇지. 어쭈? 조금 애매하다 기술이. 뭔가 살짝 뭔가 이가 빠진 것 같다. 안드로이드 기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가볼까? 아 이런 거야? 좋아 보이진 않네. 한 마리 남았다. 오레나 지구력 없어. 나 이거 와. 그렇지. 끝. 그렇지. 우주선이 열린다고? 올 때 풀이니까 채우면서 가죠. 지가 오겠죠 뭐. 거기네요. 어우 야 멍청해서 못 오고 있었던 거야 벽에서? 올 생각은 충만했는데? 무시케라노 쿠세니 나마이키나. 오 야야야야야 아니 왜 이렇게 작으세요 사장님. 우유 안 먹으셨구나. 저 막아야 되나 보다. 막아 지나 본데. 에이아이 낮게 잡아놨는데 돌아가니까 짜증나 죽겠어. この私をここまでコケにしたおバカさんたちは。 야, 왜 이렇게 튼튼해? 미라 너무 약해. 이렇게 약하다고? 아, 여기 많은 도중에 변신하는구나. 중앙으로 가겠지? 중앙으로 갔다. 개 웃기네 이 게임. 그렇게 쉽게 변하다니. 아이 막어. 아 뒤는 안 막아줘? 엔딩이야. 엔딩까지 너만 남았어. 빨리 죽어. 옛날에 메카 프리저도 있었는데 Z1 때. 근데 Z1 때 2단계 변신이 있었나? 최종 형태만 있는데 메카 프리저랑 풀파워 있었던 건가? 되게 골때리는 거 같아.
아니, 이건 셀까지밖에 없으니까 쏘 자체가. 아 너무 재미없다. AI 낮으니까 투도 예비하고 미다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아, 나를 너무 실망시키는데. 전에 뭐 가슴에서 이상한 구슬 같은 거 던지고 막 그러던데 내가 잡으니까 또 개구리다. 좋아 좋아. 아 잠깐만요. 아니에요. 아가 아니에요. 100%? 아 100% 같은 소리 하네. 이제 지겠는데? 센데 은근히? 사장님? 나도 풀파워다! 부활게이지 자동회복 저거 뭔 소리야? 아 죽어도 회복된다고? 개웃기네 이거? 어, 혼진이라서 친구들이 안 도와주면은 혼자 알아서 부활한다 이거 아니야? 개웃긴다 이거. 맞아주세요! 아 이거 안 맞아주시네. 어디서 원반 던지기야 이씨. 그쵸 필살기인데 전혀 필살기 같지가 않아. 아 잠깐만요 쓴다고? 아우씨 좋아 뒤지게 맞는 부분이야. 그렇게 든든하긴 한데 프리저가 이 게임이 제일 센 거네 진짜. 가성비를 떠나서 그냥 쎄. 나중에 붙어도 쎄. 어디서 지구력 먹겠다. 에이 그거 아니지. 아 강력하신 분. 잠깐만 그만해. 어디까지 보낼 생각이야. 지겠는데 야. 야 잠깐만. 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세네 진짜. 왜 이렇게 세냐. 어쭈? 어 배치빔 데미 세다. 진짜 뭘 믿고 이렇게 튼튼하신 거예요 이분은. 죽어 좀. 안착 됐다. 나 지금 찼다. 아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아 드디어 엔딩이냐? 좀 놓아줘 이제. 아 미친 게임이야. 크로노도 결국 70을 찍었네. 크로노의 인생은 에너지파로 마무리한다. 크로노의 삶은 에너지파로 마무리한다. 에너지파. 계약과 에너지파. 모든 것을 에너지파로 마무리한다. 20회 계약과 에너지파. 퍼펙트 에너지파 좋아.
가자! 드디어 엔딩이다. 벌써 18분이다. 끝나는구나. 중간에 대전한 게 시간 낭비였어. 난이야? 뭐? 난이야? 아, 야, 나 만 70레벨이야. 애초 70레벨로 엔딩을 한 봤었는데 돼야지. 껐다 켜야겠다. 각성기 배워야 된다고요? 아, 제발 진짜 그건 싫어. 오늘 봐야 된다고. 아, 친구로 들어가서. 전에는 슈퍼 사이어인이 있어서 그럼 본 건가? 아, 이거 개 쓰레기 게임이네. 일단 대화 걸어보고 안 되면 나가가지고 그거 하고 오죠. 어, 퀘스트. 잠정적 개방인가 그거 하고 가죠. 나라라. 새로운 선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기 종족의 힘을 알고 오라고? 웃기지 마세요. 인간의 한계야. 나는 이미 제노부스2 엔딩 각성기? 제노버스2 각성. 각 종족이 사용하는 각성 기술을 알아보자. 인간 여의봉 마스터가 있다고? 40레벨 이후에 사탄 시집으로 가면은? 그래서 쉬울 것 같다. 그레이트 사이어맨이 준다고 합니다. 인간을. 그럼 지 여자친구 집에 있는 거야? 여자친구 아빠도 있는데? 미친놈이네. 자꾸는 뭐하냐? 여! 사모 같은 소리 하는데 자꾸 사모로 써! 여! 이딴 걸 해야 된단 말인가. 이미 2시간 20분인데? 오늘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분, 이 게임. 다음에 할까? 이거 이미 너무 길어. 이미 2시간 20분인데. 아, 다음에 보는 걸로 하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약하냐? 50% 이하라 그랬지? 50% 이하 된 것 같은데? 죽여야 되나? 뭐 그럼. 그러니까 나 맥시멈 차지도 못 얻었네? 아, 뭐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 좋아. 그렇지. 아, 바로 보여주면
아 10분 안에 엔딩 볼 거. 아야. 내가 있다 からな. 당연한 결과다. 다음은 그 상태로 行くのよ. 됐고 스킬은 알려 줘. 볼 거 같은데? 다음은 없어. 제발. 아, 갑자기 생긴 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승리 포즈 중요해. 쉬어도 쉬는 소리 하지 마. 엔딩이야. 오늘 해야지 이제 주말이고 해서 다음 주부터 새 게임 들어간단 말이야. 기술 특전대 순살해 버린다. 나라라 드래곤볼. 그러면 시간이 남을 줄 알고 했던 거지. 근데 뭐 레벨업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생각나. 만만한 돌도 먼저. 정타 세다. 야 그게 안 돼? 어디서? 그렇지 20배. 私は運が悪いんだ。しかし逃げるわけにもいかないぞ。 잡았잖아. 다음. この辺りに落としてしまったからな。明日が3号だ。その調子で戦ってくれたまえ。 저기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구나. 레벨 몇이야? 25. 높네. 아니 프리저가 20몇 아니었어? 원래? 맨에서? 아, 잡아야 오나 보구나. 저렇게 자야 돼. 리쿰이랑 골드가 어울리는데. 야 이렇게 튼튼해? 아 나 당연히 죽은 줄 알고. 어딨어 리콤. 그렇지. 아 야 왜 내려. 죽었으면 됐어. 퍼펙트야. 퍼펙트 에너지 파야. 빨리 기뉴 나와. 건방지게 사라지는 것 봐라. 어우 야 잠깐만. 날린 다음에 해야겠다. 이쿤 집사 안 나왔으면 얘도 안 나올 거 아니야. 어우 야 그렇지 끝났겠지? 아 이게 안 끝난다고 데미지 왜 이렇게 나죠? 자 빨리 그레이트 사이어맨 여의봉이랑 군돈을 준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의 실버드가 되는 거네 군돈이. 빨리 가자. 개소리 하지 마. 빨리 가. 뭐야? 타임 패트롤이야? 블랙가드는 뭐 2편 할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발더스 게이트 이제 슬슬 엔딩인데. 계시기도 하고.
차오진 줄 알았네. 자폭해서 죽고 다시 태어난 차오진 같아. 아 그만 이동해. 개 짜증나네. 죽여. 얘네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자 가자. 이걸 또 열으나. 나한테 각성기는 개왕거리다 이 말이요. 근데 지금 시방 진짜 안 죽어? 에너지파 쏘는 머신이야. 에너지파 머신이야. 끝내자. 때리고. 아, 저 내려갔으면 퍼펙트로 끝나는 건데 에너지파로 저 개 같은 거 잡았으면 됐어. 어, 생긴 거 진짜 일반인 같이 생겼다. 나메크성인. 컨셉 그렇게 잡았나 본데 저런 얼굴이 나온다니. 이거 71 찍겠어 이러다. 그만 믿어도 돼. 뭐래? 야호. 뭐랬어 방금? 야. 사탄. 사탄 이상한 퀘스트 있는데. 개소리 말고 나 좀 보내줘. 나 좀 놓아줘. 무기야 탈 것. 야, 약해서 죽겠다고? 빨리 줘. 졸라 비겁하다. 무기랑 탈 것이라니. 지구인의 각성. 일단은 찌꺼기부터 제거하고. 본심이 어쩔 건데, 본심이면 어쩔 건데, 지구인! 라보스도 잡곤 크로노를 이길 순 없어! 무도가로서의 마음가짐을 버리고 이제 무기를 쓰겠다는 치졸함의 각성이 아닐지. 여유국 마스터. 어차피. 포트 FQ? 뭐야? 시프트와 F를 누르고 Q로 발동한다고? F를 누르고 Q? 아 뭐야 R! R 추잖아 이씨. 군듄! 하! 오! 야 이거 뭐야 개사기꾼이야. 거의 기관총 들고 싸우는 수준인데? 야 개사기꾼이야. 이리와! 어디서 어디가! 평타, 약평타만 자꾸 때려야겠다. 한 대 맞아 풀린다고요? 개 웃기는 거 봤어 이거? 아 근데 노잼이다 신노잼이다 진짜 씨. 그래도 이
이리 와. 오, 졸라 길어. 호이타, 호이타, 제법인데. 재밌긴 하네. 오다. 그조시다. 모토 소노 치카라오. 아, 웃기지 마. 노잼이야 이거 솔직히. 콤보 쓰면 훨씬 빨리 끝나. 난 김모츠다. 와타시와 마다 타오레테 나이조. 소로소로 키츠쿠나테 키타네. 안 풀리네? 데모 비론 아키라메 나이노요. 안 쓰는 이유가 있구만. 아자! 그만 막아라. 그만 막어 이씨. 그만 막어 이씨. 야, 데미지 근데 센 거야 아니면은 그냥 평타밖에 못 쳐. 대신은 좀 약하다. 후공 안 돼, 후공 안 돼, 후공 안 돼. 후공 안 돼. 근준! 핫! 어쭈? 야! 졸라 약해, 이거! 근준! 아, 이거, 야, 이거 아니잖아. 야, 이거 아니잖아! 야, 이게 뭔 짓이야! 야, 시간 그만 끌어! 진짜, 에너지파로 죽여버리기 전에! 어디 갔니? 난 잡기 기술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끈든! 됐다. 아씨. 이니 갱카요 코에타네. 아라타나 세기노 미카타노 탄조다. 사스가네. 앞으로도 평화를 지키자. 맞다그 타이시. 여유봉 마스터. 됐다, 이제 가면 되나? 인간한테 여유봉 마스터 같은 거 줘 놓고서 지금 배우고 오라 그런 거야, 엔딩 볼 거면? 그러니까 개왕권이도 멋있구만. 아, 진짜. 그렇고 만약에 총을 주던가 이씨. 총에다 기 넣어서 쏘면 되지, 프리저군처럼. 집 보내줘. 엔딩이다! 걔한테 보내달라 그래야겠다. 이게 더 가까울 것 같다. 야, 뭐야, 왜 못 날아? 쭉. 나 근데 거대화는 좀 써보고 싶긴 하다 솔직히. 남의 그 선 거대화는 했다. 와서요. 여유봉 같은 거 안 씁니다. 내 엔딩을 향한 발걸음을 방해하지 말도록. 아, 써볼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どうですか? 時の海王神様。 わからないわ。 何か 중요한 게 바뀐 것 같다. 근데 저거 다 바뀐 거 아닙니까? 색깔이? 저번 사람 잊은 것 같다. 야, 크롬 잘 생겼다, 야. どうかしました? 주인공의 얼굴이야. 아. 持ち帰った 仮面ですか? これは一体 바닥さん. 다른 한 명 이거 쓴 사람이 있었어. 소다. 그 사람 우리와 함께 싸. 스킵이야? 어디서 빼다 박힌 배사를 칠라 그래. 트링크스 주제. 정신 못 차려. 그렇지. 시시각각의 에그.
아니라 각오로 갔나 보네요. 제노버스 1편 초창기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계속 죽습니다. 피콜로 대마왕한테도 죽었는데 뭐. 아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빨리 죽이고 밥 먹으러 간다. 아타! 이 렉시다. 5분 안에 삭제한다. 그렇지. 역사의 수정을 부탁해요. 하잇! 저 건물 무너지는 걸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물 공사해가지고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쟤 너무 몸 사리는 거 아닙니까? 대등금. 전투 좀 보자. 야 꺼져봐. 15,000? 뒤져서 너는 숨도 못 쉬고 할 줄 알아. 어차피 여의봉을 건방진 녀석. 이리와. 어 잠깐만요. 복이라고? 모임. 뭐 한 거냐 나 방금? 아 왜 이러지 갑자기? 정신 못 차리겠는데? 엔딩이라서 지금 기운이 빠졌나? 아 그분을 매겨주려 그랬는데 안 되겠구만. 그냥 죽여야겠구만. 이거 뭐야? 저 붉은 거 뭐야? 좀 죽어 이씨. 트랭크스 있었어? 있는지도 몰랐다. 열심히 싸워라. 떨어졌어. 아 토아 모션 안 좋다 저거. 어머! 야 막고 있잖아 나. 그렇지 웬일이야 웬일이야. 안 도와줄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렇지 잘했어. 가메하메하를 쏘는 포탑이다. 마지막 만큼은 개안권으로 간다. 야 뭘 쐈는데 개안권 상태로 저기 놓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퍼펙트 에너지파를. 아 미친 게임이야. 잠깐만 내 잠에서 여기서 시간 더 끌지마 제발. 진짜 마지막이라고 너무 놓았나봐. 펜빨이야? 죽었어. 이리와 개 사유. 좋아. 트랭크스 꼭 한 템포 느리더라. 전 캐릭터를 넘어버렸어. 선배를 센파이를 넘었어. 오카에리나사이. 레키시 카이헤이모 오사마리마시타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네가 뭐 이나쿠났다요 오자시. 요야또 これで 一安心じゃな. 마다요. 마다 토아가 이르와. 今回の ようなことが 起こる前に 토아를 探し出して. その 必要はないわ. 아 순살당했냐? 계급장 떼라. 개왕신은 개뿔 개왕해 그냥 오늘부터.
仮面を持ち帰ってくれたおかげよ。あれも罠だったのか。ついに手に入れたわ。지금쏴서죽이면되잖아빨리。爆弾のキリが眠っているわね。これで間違いなく暗黒魔界を復活。ケランド같이깨버려。真の狙いは時々の卵だったのね。これだけの力があればもう一度時空を操ることも簡単ね。おかえり、ミラ。키라가그거죠마인부때썼던그마족들이쓰는전투체수치아개쓸모없어심지어나까지방해했어어왔죠쫓아가쫓아가쫓아가영상만5분넘게봤어아지풀한게뭐가있다고맡겨아따라와너도그래서나혼자다잡아야겠어나도방해만돼전투력이나보고빠르게해치우자마지막은물음표구만얼마쓴거볼까만구천돌란거봤다죽어라어디서장난질이야야이거어떻게그렇게피해솔직히될줄알았는데미라다그냥그냥미라다얘는아이거아니잖아야그기술좀갖다넣어놔좀넣어둬좀그런것좀아이새끼이거너뒤졌다너는이렇게유혹을하는데안온단말인가그렇지아진짜미쳤어저스트가드써도안통하는것봐라한계를넘기는개뚜까맞을시간이에요아역시쓰는구나하지만야날려버리는거쓸때하필죽어개왕권20배감회하매하다이걸버티네요이거는그냥무적인가보다웃기지마뭐하려고뭐하려고뭐하려고뭐하는거야뭐하는거야아진짜호같은소리하네야빨리빨리제사좀그만해제사칠때까지계속쳐맞고있어야되나이미막았어뭘막어같이미친놈아대사좀그만쳐대사치느라고못막주잖아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더세졌냐혹시얼마생각볼까이거좀하자고전투력좀만구천뭐안세졌는데뭐야잘했어잘했어잘했어잘했어잘했어잘했어나한테넘겨주면진짜잘한거야제발제발그만때려너어떻게그야어떻게너경직없냐지구로떨어졌으면경직있어야지개쳐맞네지가만든거같아미기한녀석
어디 보고 때리냐? 근데 마지막은 나니? 야! 이게 안 와? 어, 졸라 짜증나게 하네. 막무시하네, 이제는. 영원히 처음 맞는 부분이야. 아, 글로 순간 동할 줄 몰랐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그만 와 이씨. 야, 기술 쓸 때 경지 이거 지구로 빠질 때까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안에서 빨리 지구력 없는 지금. 아, 지금이었는데 이씨. 야, 은근히 세다. 야, 뭔가 경직도 거의 없고 멈추는 게 없고 은근히 박갑하게 만들어놨는데? 나름 흑화했다 이거지? 흑화하는데 고통을 느끼면 안 되지. 지치면 안 되지. 그렇지. 토화가 너무 방해돼. 1대1에서 진짜 잡았을 텐데. 개방해하잖아 뭐 토화. 그렇지. 끝? 끝난거임? 끝났냐고? 아, 끝난거구나? 애매하게 남아. 지금대 리미터를 하지시테 고쇼시쩌우나떼 사이고노 사이고마데 약니 타타나이와네 코아오 토리다시테 슈리시나이토 소노 히츠요와나이 お前の設計を超え自分の道を歩み出した俺は俺という存在を超えるお前という創造主を飲み込んでなミラーそんな私が作ったものなのに裏切るなんてあんたが異常なエネルギー反応です。おー、せ보이는데とてもいい気分。ホタラ같은거귀에걸렸네。あ、원래있었나？우공이도와주지않을까？떡밥 깔아놨잖아 저번에. 그렇지. 야, 힘 센 것 봐라. 가라 오공문. 전투력 좀 읽어보자. 4만이야? 와, 됐다 높다. 야, 비루스는 쪽도 못 쓰네? 아, 근데 내가 잡게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우이스도 쪽도 못 쓰네. 어, 되게 높네. 근데 왜 이렇게 약하냐? 아, 저. 어우, 야, 씨. 어머, 야. 그만해! 그만해! 어우, 야, 기술 구성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필살기였나보다, 아까 그게. 뭐 이상하다 했더니.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렇지. 하! 잘 가시고요. 좋아, 계양권까지. 하! 뒤졌어, 너는. 저 더럽게 맞네. 체력만 더럽게 맞고 개쓰레기야. 지구력 왜 안 쓰냐? 계양권님인데 어디서 지구력을. 야, 지구력이 오히려 조금 찬다. 저거 상태가 되면은. 그렇지. 깨! 아, 오공아, 이 개쓰레기 오공아! 아직 못 쓴다. 계속 못 쓴다, 이러면. 쭉! 오공아, 좀 맡아봐. 쭉! 엔딩 못 봤어요. 각성기가 있어야지 엔딩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각성기 배우러 갔거든요. 나도 퍼펙트다! 파! 더러운 4만 딸이. 이것이. 오, 잠깐만요! 죽어 좀! 너무 끈질겨! 뭐야, 막은 거야? 이거 어떻게 막아? 말이 안 되잖아. 개왕거리다. 담배 어딨어? 끝없는 에너지파의 지옥이야. 이거 내 차례야. 에너지파야. 에너지 그만 와! 지금이야! 퍼펙트! 에? 요시, 이도. 그 조시데. 아, 끝났나? 더러운 녀석. 달걀 먹고 파워파다니. 보디빌더도 아니고. 야, 막타 치는 것 봐. 이렇게 기어 나와서. 그것도 용권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치게 해줘. 어, 나 음성도 있는데. 내가 써도 되잖아, 용권 같은 거. 아, 그렇지! 하아! 역시 에너지파가 최고시다. 너무 약했어. 어, AI가 쿠우라보다 낮아서 솔직히 쿠우라가 더 셌어. 어, 드래곤볼 제너버스 2 한 줄평 쿠우라 최고시다. 쿠우라가 제일 셌습니다. 쿠우라 프리저가 초반에 나왔던. 걔는 AI부터 차원이 달랐고 전투 도중에 수업하는 것도 있었고 가끔 고장 나던데 고장 안 날 때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이 게임에서. 리치 속도 후공 전부 다 해서. 그리고 사이어인 여섯 명 나오는 거. 걔네는 답이 없어. 에너지파 막 쓰니까. 특히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에너지파로 지원하면 진짜 고통 그 자체더라고요. 내가
저한테 방해받을까봐 계속 날려버려서 지나간 겁니다. 보면 이상할 거. 계속 똑같은 콤보로 날려버리니까 자꾸 쳐맞으니까 콤보 끊기니까 일부러 좀 날린 거예요. 타겟팅 안 쏠리게. 이제 엔딩이다. 3시간이다. 딱 3시간 컷이다. 기념은 기억 속에서 하면 좋겠고요. 웃는 것 봐. 그래픽 수준. 아, 이렇게 해서 엔딩을 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드래곤볼 제노버스 크로노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